조금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유력한 자가 돼, 유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소돔성 안에서도 요단들을 택했다가 소돔성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엄청난 거구가 되었고요. 그 지역의 유력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부자가 되었지만은, 굉장히 성공했지만은, 그는 영적인 기준과 언약적인 기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로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그게 필요해요. 은혜 받고 간증 있고 정말로 말씀 성취되는 사람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궁극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아, 네. 언제까지 사람 보면서 따라가야지. 늘 아브라함은 사람 중심입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다는 거예요. 실용주의 노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허황되고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용주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보세요. 소활성에 들어가잖아요. 이 급한 상황에 살려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래 말해야 되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가니까 저 앞에 있는 작은 성, 소활성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 소활성이 뭐요? 소활성이 소돔의 작은 부속성이요. 그리고 소돔성이요. 근데 보니까 롯이 하는 말 좀 들어보소. 크기는 작은 성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작은 성을 한 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지만은 그래도 구원은 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도 생각해야 되고 답답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말씀이 성취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빨리 소활성으로 가라. 작은 것을 용납합니다. 작은 죄가 무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몰랐대요. 작은 불신앙, 작은 인본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평소에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냐? 아이고 내가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막 이래 가도 하나님 알아주실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무감각해집니다. 술 취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구원받아 놓고도요, 감사하기는 하지만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두려움과 몰려오는 소름 치는 그런 현상과 공허감을 이기 위해서요, 그는 아마 어디로 갔냐, 소활성에서도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동굴로 들어가죠, 산속에. 이제 소활성도 이제 당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 소활성도 언제 망할지 또 모르겠다. 그때 정신 들었나 봐. 그래, 어디로 가냐? 산에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지고 그 두려움과 밀려오는 소름 끼치는 상황들, 공허한 걸,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곤드레 만드레 이제 기억 상수, 필름이 끌린 정도로 자기 두 딸이 자기에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딸들을 인하여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하나는 암몬족 속이 되고 하나는 모압족 속이 되고, 그 암몬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 모압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부모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하의 악한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가지고 물질과 세상에 취해 있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후손들과 가정은 병들어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복음 모르면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세상으로 똑똑한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병들어갑니다. 자식이 병들어가고 가문이 병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해놨고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면요. 아, 롯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늘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가는데 롯은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예배의 자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동굴로 피했다. 그래가지고 그 동굴 안에서 자녀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소돔성의 문화 풍속이 체질화된 두 딸들로 인하여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고 부끄러운 이방의 조상이 됩니다. 자,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우과 두 딸이요. 지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요.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가? 첫째 보세요. 로우시 지체했단 말이에요. 지금 로우시요. 자기 힘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은혜가 왔잖아요. 그러면요, 본인이요, 아멘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데요, 도대체 유황불로 멸한다고 하는데도요, 그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치하지를 못해.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제가 볼 때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세상에 미련을 가질 만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뭐 빌 게이츠 정도 된다면, 록펠러 정도 된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수준에 뭐 미련을 둘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내가 볼 때는 살게 될 것이고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인 불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빌 게이츠나 뭐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겠지만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뭐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늘 보니까 롯이 뭡니까? 지체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끌고 나갑니다. 천사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롯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막 억지 추앙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현장에 가면요. 꼭 영접하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물려다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접한 거 캔슬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 웃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뭘 모르는 거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위와 아내를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위가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마누라가요, 설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요? 평상시에 롯의 모습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게 롯의 사위가요, 자기 장인어른이 평소에 늘 보면 물질 기준, 세상 기준, 늘 사랑 기준, 인본주의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감쟁이가 노망이 들었는지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미 멸하신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까 아니 이 어른이 죽을 때가 다 되셨나 왜 갑자기 하나님 타령을 하시냐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가 보니까 내가 평생 몇십 년을 살았지만 한 입으로 듣고 살았는데 이 영감쟁이 하는 게 돈밖에 몰랐는데 도대체가 예배라고는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럴까. 평소에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롯이 좀 잘한 거는 뭡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구원을 받은 거는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전히 아브라함 기도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냈다.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어거스틴도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의 중보 기도, 롯이 소돔성과 뭡니까? 롯을 위한 중보 기도. 이건 응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이 엄마의 기도, 언제까지 목사님의 기도, 언제까지 누군가의 기도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몸소 체험해보고, 이런 영적 수준으로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말이냐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경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빨리 돌아오라. 그런데도 안 돌아오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뭐 이야기합니까?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청산하고 참 예배를 회복하고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종교에서 떠나라. 율법에서 떠나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요. 우리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못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은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는요. 왜 목사님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복음 이야기하고 짜증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복음이 아닌 곳에는 아무리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복음은 복음이지. 근데 복음 18K. K는 18%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 유익한 프로그램 그거 보고 도치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식이 속절없이 당할 때는 하고 한번 맞았는데 솔직히 돌아오기 어려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들고 복음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무관심하거나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해도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재산 모으고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옷의 두 사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경고를 아이고 참 목사님은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지 세상에 지혜로워야 되지 목사님은 신문당 보시나? 저는 용사세요. 제가 저 초대교 오기 전까지는요 신문도 보고요 텔레비전도 좀 봤어요. 내가 초대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불로 신문도 안 보고요 텔레비전도 안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롯이 아내와 같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미련 두고 지지하거나 뒤를 돌아보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설마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는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최고의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속에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할까? 세밀할까? 그게 내게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알코올 마시고도 착각해가지고 지구상에 제일 행복한 줄 알고 술 마셔가지고요. 네. 아무 뭡니까? 막 착각을 해가지고 막 내가 지구상에 제일 강한 줄 알고 막 아무나 붙자 싸우자 이래서 하는 한국에 그 착각은 멸망으로 가는 착각이지만 설령 제가 생각할 때는 착각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 팔자가 고쳐진다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군대를 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 군인의 힘으로 혁명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독립전쟁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는 말이야.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죽은 시체와 같은 해골 골짜기 그의 말씀으로 죽은 시체를 살려가지고 군대를 이루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큰지 사막에도 생수가 나고 뭡니까 바다에도 길이 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막과 같은 황무한 그 땅에 바다와 같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생수를 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답답한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드라이합니까? 어디를 봐도 메말라가지고 생수 하나 공급받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막에도 오아시스를 내고 뭡니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막혀 있는데 음악